경북 안동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대학이 주도하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7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권영세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당선인, 지역 3개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형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은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사업, 대학, 지방정부 중심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없는 중소도시에서 특화사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또 산업단지 활용이 아닌 대학이 인력을 양성해 기업을 만듭니다. 게다가 지방정부 주도로 예산을 지원해 대학이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과 창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고등학교, 기업과 협력해 맞춤형 핵심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발굴한 백신과 문화, 인공지능, 고부가 식품, 관광 5대 분야의 미래 전략 신산업 20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대 등 3개 대학, 안동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 및 단체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 내용에는 산학연관협력본부 설치, 대학 중소기업 간 인턴십 확증기간 연장, 대학과 연구기관 사이 장비 공동활용 등을 담았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가용재원 10% 정도를 투입해 창업과 기업혁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2030년까지 핵심 인력 1만 명, 지역 특화 강소기업 100곳, 청년 벤처 100곳, 중견기업 20곳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권영세 시장은 안동형 일자리 모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칠 일자리 절벽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동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명일보TV 이소미였습니다.